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재정비를 위하여 제35 제병연합군, 제36 제병연합군, 제76 공습사단의 부대들을 벨라루스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재정비 후 우크라이나 동부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 저하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이 아닌 키이우 북부전선에서 있는 병력들을 재투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부전선에 있는 병력들을 돈바스 전선으로 재배치를 시켜 투입을 하면 지휘 및 통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키이우 병력들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이우 주변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키이우 병력들은 계속 전선을 유지시킬지 러시아군의 병력의 일부를 붙잡아두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야지 돈바스 전선에서의 진격이 수월해지니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31일 13만 4,500명의 러시아인을 징집하는 러시아 징병에 대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두 차례의 징집을 실시합니다. 2021년 가을에는 12만 7,000명, 2021년 봄에는 13만 4,000명이 징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규 징집병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1-2개월 정도의 기본 훈련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고급 훈련을 거치고 있습니다. 4개월 미만의 훈련을 하고 바로 전투에 투입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크렘린은 총동원령을 발표하여 이 제안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징집병들이 러시아에 추가적인 전투력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3월 31일 시리아군으로 추정되는 200명의 중동 용병들이 3월 29일 벨라루스 고멜군 비행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계 각지에 있는 용병들을 모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군이 아주 큰 손실을 봤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준국가기관을 점령지역에 설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점령지역에 대한 군정행정 수립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남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헤르손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르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무늬만 국가기관인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헤르손 등지에 지속적으로 사보타주와 시위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키이우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로 인해서 많은 부대들이 벨라루스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고멜을 통해 러시아 국경으로 빠져나가는 러시아 해군 보병대의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전투에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76 공수사단의 철수가 확인이 되었는데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보다 빠르게 전투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벨라루스로 철수시킨 부대들을 재정비하여 다시 돈바스나 이지움 주변의 전투로 재배치할 수 있겠지만 그리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서안 지역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의 최남단 진격 범위인 E-40 고속도로 북쪽으로까지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리소보, 카피타니프카, 드미트리우카, 코필리프, 부조바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부차, 마카리우, 호스토멜 전역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든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반격은 러시아군이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전투에서의 가장 큰 맹점은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적은 손실로 러시아군을 제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반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더 많은 포격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동안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동안 지역도 빠른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안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철수로 공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시리브스카, 칼리안스카, 벨리코디메르스카에서 철수하는 러시아군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플로스케, 스피틀리아, 크레빌키를 탈환하고 31일에는 노바 바산까지 침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군의 동안 지역 철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미 지역까지 몰아낸 다음 한꺼번에 잡아 공격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서도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슬로보다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의 러시아군은 계속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르니우 주변에서 방어 진지를 강화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곳에서도 체르니우에 대한 포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미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코르토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수미 지역이 탈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코르토프까지 유도한 다음 코르토프에서 러시아군을 포위 섬멸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수미 전 지역이 탈환된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프로파간다의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상을 봤을 때 충분히 러시아군을 몰아낼 가능성은 큰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반격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러시아군이 잠시 철수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움 인근에서 이지움을 다시 공격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루한스크 서쪽으로 진격하는 러시아군과 연결하기 위해 이지움 주변의 기존 위치에서 더 남동쪽으로 진격할 계획이지만 이지움이 너무나도 잘 막아주고 있고 키이우에 있는 병력들이 재배치되기 전까지는 이지움을 점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보였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특히나 포파스나와 루비진에 집중된 러시아군의 공격을 계속 격퇴해 나갔습니다. 현지 시각 3월 31일 오전 6시에 총 5건의 공세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탱크 10대, 장갑차 18대, 차량 13대, 포 15문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공군의 활동 빈도도 이곳에서 늘고 있어서 이곳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시가전을 200%, 300%가량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군들이기에 이곳이 함락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도 역시 잘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90에서 95%에 달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러시아군에게 넘어가긴 했지만 모든 건물을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 숨어서 러시아군에게 끊임없는 출혈을 주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도 전선에 투입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각자 흩어져서 시가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전 특성상 건물, 방 하나하나 다 수색을 해야 하며 전투를 해야 해서 공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곳곳에 부비트랩도 많이 설치해놔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전선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인 반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로베, 자그레디브카, 코츠베예브카를 탈환한 데 성공했고 31일에는 자포리자주에서 자티시샤, 말리니브카, 베셀레, 젤레니아이, 체르본을 탈환한 데 성공했습니다. 남부전선에서도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군은 반격에 대응을 하지 않고 현 위치를 고수하고 병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남부전선에서 소식이 전달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정보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